자, 여러분, 저 고종우스입니다. 6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이제 계리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뭐 계리직 시험은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하고 뭐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주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올해 시험은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네요. 뭐 국가직 지방직하고 뭐 정말 스타일이 똑같게. 아마 국가직 지방직 출제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한것 같아요. 문제 퀄리티 아주 좋습니다. 독특하게도 이제 여기는 상용 한자가 이제 두 문제가 19번, 20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한국사 문제는 1번부터 18번까지. 자, 그리고 이제 6문제씩 3면에 걸쳐져 있는데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는 전근대사. 그다음에 13번부터 18번까지는 이제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출제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은 꼭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우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지방직에 광역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시험지로 1번부터 18번까지 풀어서 뭐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고. 그다음 이제 뭐 18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 맞을 정도면 적당한 내공이다. 실제로 계리직은 컷이 좀 낮으니까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상용한자 포함해서 뭐 85점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점수일 거예요. 보통 이제 계리직 컷이 이제 네 과목 컷이 뭐 70점대에서 보통 형성이 되니까 한국사가 뭐 85점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계리직에 가끔씩 보면 오, 되게 그 신선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소현세자 문제는 우리 공시 제가 15년 동안 기출 문제를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소현세자는 간접적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소현세자를 단독 문제로 낸건이 계리직이 처음입니다.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택리지 이중 안에 택리지를 뭐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 공시 기출이 쥐어짜면 제가 한 4,300문제, 4,400문제 정도 된다 그랬죠.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 4,400문제 정도 쥐어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택리지, 이중 안에 택리지를 끼워 넣은 적은 있지만 이걸 단독 출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신문을 물은 사례는 있지만 그 서재필 이 필립 제이슨을 이제 물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세 문제를 제외하고도요. 주시경 같은 문제도 그래요. 거기 보면 16번의 주시경도요. 국가직, 2018년 국가직 7급에서 딱한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리직에서 이 주시경을 단독 출제를 했죠. 나머지는 뭐다 우리 공시기출에서 뭐,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사실 뭐, 계리직은 이번에, 한국사를 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사를 따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가지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8번은 이의 제기를 하시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번 문제는, 이 누가 봐도 이제 의처 문제 맞죠? 1번과 4번을 답치신 분들은 없어요. 1번과 4번은 의처에 대한 설명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번, 3번인데, 2번, 3번이 둘다 틀린 것 같단 말이야. 3번에 송요의 대장경을 수입하여까지는 좋은데 초조대장경이 아니라 교장 또는 속장경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건 확실해. 그리고 출제 기관에서도 3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 2번 선택지란 말이야. 천태사기의 이거는 4대 광종 때 활약한 재관의 저술이죠. 근데 이 재관의 저술인 천태사교의는요, 재관이 입적한 후에 재관의
그 수행 처소에서 이제 훗날에 발견된 거죠. 이걸 이제 의천이 이제 그 신편 재장 교장 총록이라고 해서 그 교장 간행할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천태 사교의를 실었습니다. 아마 출제자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번 선택지가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의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계리직 준비생들은 아까 계리직 시험 치신 분들은 혹시라도 8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답 치신 분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 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단은 49% 이하다. 제가 지금까지 그 계리직의 그 이 제기가 돼갖고 정답 번복이 된 게 한 두세 문제 있잖아요. 한국사에서. 그거 전부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문제인가 번복이 됐을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출제가 좀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제기를 동그라미 2번도 복수정답 처리를 해달라고 이 제기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제가 뭐 문제 길게 해설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요점만 한번 보실게요. 뭐 1번 문제 부여 문제죠.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아마 정답률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뭐 저희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문제 많았죠. 2번 문제 삼국의 항쟁. 뭐 맨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난도 자체도 뭐 그냥 적당하게 냈습니다. 너무 쉽게 낸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게 낸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냈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우리 서브노트, 우리 기본서, 그 다음에 우리 절대사료 프린트 다 있죠.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원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1, 2, 3, 4번 중에서 원효고로란 소리죠. 아마 1번, 2번, 3번은 틀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문제 9입니다. 4번 문제는 요 사료가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입니다. 저희 구 기본서에도 이 사료 계속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기본서 개정하면서 요 사료 뺐죠. 무진주. 누가 봐도 이건 견훤입니다. 그렇죠? 견훤고루란 문제인데, 문제 좋습니다. 문제 퀄리티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견훤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궁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거는 왕건에 대한 설명이죠. 왕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김원창입니다. 자, 4번 문제 문제 9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제 과거제 실시는 광종. 그 다음에 최숙문 심의 18조는 성종.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고르라는 거죠. 맨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죠. 뭐 문제 쉽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100% 장담하건데 작년 법원직 문제 그대로 뺏긴 겁니다. 출제자가 아마 시간이 촉박했든지 아니면 뭐 성의가 없었든지 작년 법원직 문제 그대로 뺏겼습니다. 탐구 자료도 뺏기고 선택지도 뺏기고.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나? 아무튼 간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난이도 좋고요. 그다음 문제 퀄리티 좋고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잘 냈다 싶은 문제 4번 문제. 자, 그다음에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제왕기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 20년 국가직 구급 문제를 베낀 것 같아요. 이제 잘 냈죠. 제왕기를 이렇게 낸 게 20년 국가직 구급이 유일합니다. 똑같이 냈는데 약간 변형을 시켰죠. 문제 정말 좋습니다. 탐구 자료에서 제왕기 뽑아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 못 뽑아주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자, 2020년 국가직 9급 그대로 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제왕기에 대한 설명은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그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에 대한 설명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삼국 유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요거는 이제 뭐 조선기 역사서 중에서 이제 뭐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이나 또는 뭐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요런 그 조선기 역사서들이 이런 정통론에 입각해 있죠. 됐습니까? 자, 7번 문제 9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요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 표현을 조금 더 단정적으로 다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뭐 칠정산 맨날 나오는 그 세종고로란 소리죠? 맨날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제 잘 냈어요. 근데 뭐 이거 틀린 사람 솔직히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정말 간만에 나왔습니다. 최근 2-3년 최근 3년 동안 이걸 이 주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게리직에 참 최근에 비교적 원래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에 잘 안 내던 걸 냈죠. 10번 문제, 좋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잡학이라 불렀는데 해당 관서에서 실시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티극과 리을이 틀렸다는 걸 제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티극은 왜 틀렸습니까? 서원에 대한 설명이죠. 리을은 왜 틀렸습니까? 향교에 대한 설명이죠. 이 문제는요, 핵심이 기역, 니은이 맞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티극과 리을이 왜 틀렸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티극 틀린 새끼들, 리을 틀린 새끼들 다 제꼈더니까 정답이 자연스럽게 1번이 남더라. 근데 아마 수험생들은 10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문제가 7번과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여러분, 요거 소현세자의 그 스토리. 청나라 심양에 소현세자가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조선의 두 왕자가 이제 볼모로 끌려가잖아요.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이죠. 자, 그런데, 이 소현세자는 8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 한 달 만에 학질에 걸려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11번 문제는 출제자가 그 영화 올빼미를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이 문제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번 소현세자 문제는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데, 사실 소현세자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나온 건 몇 번 있어요. 우리 공식 기출에 몇 번 있습니다. 뭐 서울시도 냈고 교행에서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현세자를 단독 출제한 것은 아마 15년 공시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그리고 뭐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아담 샬과 교류했다. 3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은 소현세자의 동생 봉림대군 효종에 대한 설명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인문지리서 이중안의 택리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중안의 택리지를 지금까지 뭐 다른 뭐 개념들하고 섞어서 출제를 한 적은 몇 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지문으로 나온 적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중안의 택리지를 이렇게 자료를 던져주면서 이걸 단독 출제한 것은 15년 동안 처음이다. 이 문제 15년 만에 처음 낸 겁니다. 문제 정말 잘 냈죠.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정상기 동국지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동그라미 3번이나 이런 건 이제 역사지리서들입니다. 역사지리서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그 영조 때 영조 때 이제 지도 편찬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요건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근대사입니다. 자, 전근대사인데, 전근대사 문제 12문제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제 좀 문제 정말 좋다.
또는 수험생들이 요거 살짝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가 7번의 제왕기, 그 다음에 10번의 조선의 교육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참 신선하게 최초 기출. 야, 이거 진짜 이걸 간만에 냈구나. 소현세자 택리지. 요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에 이제 흥선대원군 문제. 뭐 요거 틀린 사람 없겠죠, 솔직히. 그 다음에 14번. 야, 근데 저한테 이제 문제지를 보내주신 분이 딱 한 문제 틀리셨어요. 근데 이 문제 틀리셨습니다. 이거 독립신문 창간사로 이거 우리 서브노트 기본서 다 실려 있잖아요. 제가 절대 사료 수업할 때도 맨날 이거 읊어드립니다. 이분은 이 사료에서 이게 독립신문 창간사라고 하는 건 못 뽑아준 거지. 독립신문이면 무조건 필립 제이슨 서재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만에. 그러니까 독립신문 창간사가 나온 적은 몇 번 있지만 한 두세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독립신문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서재필을 물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5번. 자, 15번 이게 을사늑약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내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 탐구 자료가 을사늑약인지 알 필요도 없어.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새끼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여러분, 화폐 정리 사업은 을사늑약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을사늑약 이전에 있었던 건 4번밖에 없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3번은 그냥 물음표 치셔야죠. 1번, 2번 확실히 을사늑약 이후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국원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주시경 밀지 않았던가요? 제가 주시경 단독 출제 나온다고 밀지 않았던가요? 자, 근데 시험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도 주시경 적중했다고 말을 안 해줘, 씨. 자, 여러분, 주시경.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서경. 맞죠?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18년, 자, 사실 16번 문제 무슨 문제냐? 18년 국가직 7급 문제를 살짝 쉽게 개량을 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은 누구냐? 주시경 제자들 이야기죠. 뭐, 최현배나, 이윤재나, 알겠죠? 주시경 제자들 이야기고, 주시경 선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14년에 돌아가셨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요거 60만세 운동 경문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장례식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자, 맨날 강조하는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입니다. 우리 기본서 서브노트 절대 사료 프린트 다 실려있죠. 60만세 운동 고르면 쉽게 정답 나옵니다. 18번. 여러분, 18번 문제는 최근에 최근 3, 4년 동안에 뭡니까? 이거 똑같은 자료 그대로 베꼈죠. 몇 번 반복됐습니다. 여운형 묻는 거잖아요, 여운형. 그렇죠? 여운형 묻는 거잖아요. 우리 800제, 400제 보면 똑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게리직 문제는 문제 퀄리티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 퀄리티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국가직 지방직하고 비슷하긴 했어요. 스타일이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800제, 400제 거의 있는 문제 그대로를 조금 그러니까 게리직 출제자가 욕심을 안 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의욕 과잉으로 뭐 이상한 문제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역대 기출을 조금씩 이제 변형시켜서 살짝 좀 개량을 시켜서 문제를 만들었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진 거죠. 아무튼 이제 뭐 게리직 시험 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에 지방직 치시는 분들도 꼭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24일날 법원직 시험 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참고 삼아 풀어보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 한 20분 걸렸나요? 마치겠습니다.